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충북 청주FC의 행정적 창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프로리그에 참가하게 되는 가운데 축구단은 이른바 A급 선수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청주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출범의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청주FC는 내일 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아마와 달리 프로는 스폰서를 확보한다든가 관중을 동원한다든가 이 흥행 쪽이 더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출발을 해야. 사무국 구성 등 프로구단의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준비 단계들이 남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선수단의 구성입니다. 연간 최소 65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충북 청주FC는 이 가운데 40% 이상을 선수단 구성에 쓸 계획입니다. 국가대표급 선수의 영입은 재정 형편상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30%의 운영자금을 선수단 구성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K2 구단들에 비해 선수단 구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K3에 속한 청주FC의 기존 선수들이 있어 스카우트 비용 지출에 여유도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와 충주에서 학교를 나온 전 국가대표 구자철의 영입까지 검토했었다고 밝힌 청주FC는 충북 출신의 선수를 중점적으로 영입하는 한편 올여름 남미권 용병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급 선수도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또 용병도 또 준비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지금 각 프로 1, 2부에 가 있는 우리 그 충북 출신들이 좀. 우여곡절 끝에 프로구단 창단에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매듭지어진 가운데 이제 충북 청주FC의 선수단 구성에 지역 축구 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